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룹의 차이 검정에서 그룹이 하나일 때 또는 그룹이 두 개일 때 분석할 수 있는 t테스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그룹이 여러 개인 우리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왜 분산 분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을 하는데 평균 차이 검정이라고 하면서 왜 분산 분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 그 분산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론 분산 분석에 대해서 우리 설명도 하고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산 분석입니다. 자, 평균의 차이를 보는데 왜 이름이 분산을 분석한다고 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t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러 번 하지 않고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룹이 여러 개면 모집단도 여러 개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룹이 3개 있다 그러면 우리 매장이 3개다라는 예제를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강남 매장, 그 다음에 강서 매장, 강동 매장, 매장이 3개다 또는 4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자, 보면 강남 매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50명을 뽑아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거고, 그러면 이 50명은 강남 매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전체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샘플링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강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또 강동도 이렇게 돼서 매장이 3개가 되겠습니다. 모집단이 3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처럼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하고 강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서하고 강동도 한번 해주고, 강남하고 강동도 한번 해주면 총 3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룹이 하나 더 늘어나면, 우리 4 컴비네이션 2, 우리 확률 시간에 배웠죠? 4 컴비네이션 2 해서 우리가 총 6개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못 쓸까?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t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랬죠? t테스트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귀무과설이 총 3개가 나옵니다. 그죠? 뭐냐면 제일 먼저 뮤1과 뮤2. 즉, 여기 보면 강남과 강서 사이에 한번 테스트를 해주죠. 그러면 귀무과설이 한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귀무과설이 또 있겠죠. 자, 1번하고 3번 요 사이에 테스트 한번 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그룹을 또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3번 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 번 t테스트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알파 오류의 변화 확률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미 가설 검증에서 우리가 알파 오류, 베타 오류를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오류는 우리가 그 인정하고 가야 되죠. 보통 알파 값을 0.05로 했습니다. 유의 수준으로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자, 알파 오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알파 오류가 여기도 0.05, 여기도 0.05, 여기도 0.05. 따라서 요거를 세번 해주게 되면 봄페론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인이퀄티라고 한다 계산에 의하면 이 알파 값을 오류가 여러 번 반복해주면 이 알파 값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3번, 3번 해주게 되면 자, 한 번, 두 번, 세번 해주면 0.05 곱하기 3 되니까 최대입니다. 최대.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최대로 15%까지 우리가 오류가 증가할 수가 있다. 물론 15%보다 안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최댓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최댓값을 보면 15%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오류가 0.05가 아니고 많이 증가하게 되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는 없고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여러 번 해서 오류를 계속 증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집단이 3개 이상일 때는 모든 집단이 같은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이 모두 평균이 같다 라는 귀무과소를 이용을 해서 평균이 모두 같으면 오케이.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평균이 틀리다 그러면 그때 각각을 우리가 t테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야, 그러면 틀리면 어차피 t테스트를 또 해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자, 지금 우리가 t테스트를 해줄 때는 이 값을 보정해주는, 수정해주는 값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봄페롤이라든가 튜키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수정된 t테스트 값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왜 이렇게 평균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이제 본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왜 분산이라고 부르나요? 왜 분산 분석이라고 부르는지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노바의 어원은 분산 분석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치면 analysis of variance, 말 그대로 분산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요렇게 우리가 an,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va, 요 앞자 두자 한자 두자를 짜서 ANOVA라고 부릅니다. 자, ANOVA는 말 그대로 분산을 이용한 검정 방법입니다. 분산이라고 하면은 우리 분포 또는 편차를 의미합니다.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다 같은 말입니다. 분산,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분포,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산 또는 변화량 또는 변동,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룹 내 분산의 비율, 분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산의 비율을 이용해서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그룹 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없으면 스톱하면 되고요. 차이가 있으면 이 분산을 이용을 해서 검증한 다음에 차이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각각의 쌍을 이루어서 분산 분석을, 그룹 차이 검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포스톡 분석,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라는 말이죠. 그죠? 프리 포스트에서 포스트라는 말은 분산 분석 검증이 끝난 이후에 분석을 한다라는 의미로 포스톡 테스트 또는 다중 비교라고 합니다. 그룹 간의 쌍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중 해줘야 되니까 다중 검정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럴 때는 봄페로니, 덩칸, 그다음에 튜키 이런 분류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왜 분산을 가지고 가능하느냐?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산의 분포를 보면 분산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평균입니다. 평균이 똑같은데 이 똑같은 평균의 분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요 그룹과 요 그룹 두 개는 분포, 비율이 어느 정도 겹쳐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 비교 분석해 줄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뮤2와 뮤3는 분산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산이 거의 많은 부분이 겹쳐 있으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죠? 여기서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포에서 이런 분포로 바뀌면 분산이 틀려졌죠. 분산이 틀리면 이 분산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
똑같은 평균이지만 이쪽은 많이 떨어져 있는 분산의 분포의 비율이 겹침이 없지만 여기는 이 분포하고 이 분포들하고 보면 많이 겹쳐 있어서 차이가 없게끔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자, 결국 뭐냐면 분산의 분포, 분산, 즉 분포를 가지고서 같은 평균이지만 분포를 이용해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차이지만은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그 집단 간의 분포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평균이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차이 검정이지만 분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두 개의 그룹 간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그룹의 분산의 분포 비율을 이용해서 분석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이 여러 개일 때는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차이 검정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자, 이 분산 분석을 개발한 사람은 우리 영국의 통계학자인 피셔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자, 이 언제 개발이 됐냐면은 실험 연구하면서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산 분석은 실험 연구. 실험을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험을 조작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룹이, 세개 이상의 그룹의 분산을 검정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평균의 차이를 우리 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 변화량을, 영향을 주는 변수를 몇 개의 레벨로 우리가 실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각각의 실험들이 분산, 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 또는 변동, 분산, 이거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각각을 했을 때 실험 간의 차이를 우리가 보는데 이 실험의 요인을 우리가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실험 계획법에서 우리 아노바 분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거니까요. 먼저 통닭의 맛을 결정하는 때 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닭 회사에서 통닭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서 제일 맛이 좋은 거를 골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통닭을 먹이고 주고 맛을 평가하도록 해서 통닭의 맛을 점수를 이렇게 체크해 주게 합니다. 자, 그런데 통닭의 온도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그걸 우리가 요인의 수준 수라고 하는데 네 개로 나눕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룹이 네 개라는 거죠. 그래서 통닭을 120도에 통닭들을 튀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맛을 체크해주고요. 또 140도일 때, 160도일 때, 180도일 때총네 가지 경우를 두고 이네 가지 경우를 각각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통닭을 여러 마리를 튀겨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겠죠. 자, 그래서 튀기는 온도가 요인 또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룹 변수가 되겠고, 그 그룹의 수준, 그룹의 수는 120도, 140도, 160도, 180도에서 총 4개가 나옵니다. 그룹이 4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룹이 4개 이상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노바 테스트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분산 분석은 이 실험을 하면서 이 실험을 어떻게 잘해서 실험 간에 어디가 맛이 가장 좋은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최근 이제 통계학 분석 기법 중에서는 이 요인수, 여기는 수준수라고 하는데 수준수를 우리가 그룹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룹 간의 차이 검정을 할때 쓰는 통계 기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반복수라고 돼 있는데 이 반복수는 뭐냐면 120도를 튀겨서 한 명한테 체크를 해주는 거는 별큰 의미가 없죠. 그죠?
한 명이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20도 튀겼을 때 30명한테 다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140도를 튀기고 또 30명한테 점수를 매기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룹에 데이터가 여러 개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반복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하는 방법들을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원 분산 분석, 우리가 하는 일원 분산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 우리 이미 통계 검증 분석 기법에서 배웠습니다. 자, 통닭의 맛을 결정하는 게 온도가 아니고 튀기는 방법까지 이렇게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원 분산 분석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분산 분석을 우리 할 때는 완전 확률화 블록 설계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 값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이 반응 값의 개수가 똑같이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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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요인들 간에, 즉, 그룹 간에 데이터 값들이 똑같은 숫자로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할 때는 똑같이 우리가 컨트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험 연구가 아니고 그룹 간의 차이 검정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룹 간의 N의 개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면 데이터 n의 개수를 똑같이 해주는 게 가장 무리가 없고요. n의 개수가 틀리면 우리가 n의 개수가 틀려도 우리가 이거를 아노바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데이터 개수가 틀릴 때 뒤에 보면 다중 처리에서 튜키나 봄페로니 이런 기법들 중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원 분산 분석입니다. 이원 분산 분석은 두 번이 있는데, 자, 하나는 반복이 없을 때, 즉, 안에 각각을 요인을 하나하나씩만 넣어서 사용을 할 때입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확률화 블록 설계나 또는 라팅 반격 설계,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요인 A와 요인 B 사이에 우리가 값을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데이터 개수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우리가 이 인터랙션 이펙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원 분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터랙션 이펙트가 중요한 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있어서 즉, 요 안에 값들이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인터랙션 이펙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팩토리알 우리가 엑스퍼리먼트에서 요인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요 부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죠? 요걸 가지고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범주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지만은 연속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앙코바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기본 통계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또 많이 쓰이지 않는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코바 외에도 또 마노바라는 것도 있고 한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배우지는 않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법의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요인 수준 선택에 따른 아노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고정 효과 모형입니다. 자, 고정 효과 모형은 이거를 요인을 픽스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그룹을 이미 설정을 딱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별량 효과 모형은 선택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개의 요인 값들 중에서 한두 개, 세개 정도만 세 개, 네개 정도 선택해서 하게 되고요. 혼합 모형은
이두 개를 동시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 레스토랑에서 총 1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매장은 강남, 강서, 강동 이세 가지 매장 간의 차이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매장에 따른 뮤1, 뮤2, 뮤3가 모두 같으냐? 아니면 차이가 있느냐? 자, 이게 제가 관심 있는 겁니다. 10개 매장이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럴 때는 고정 효과 모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내가 관심이 있는 요세 개만 딱 보겠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세 가지의 평균에 대한 차이만 보는 방법을 씁니다. 가장 많이 쓰겠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요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10개 매장 중에서 이거를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3개의 매장을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스토랑 전체 만족도의 차이. 즉, 우리는 요 3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전체 만족도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전체 만족도에서는 분산의 동질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여태까지 본 내용에 보시면. 즉, 결국은 전체 평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개 매장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지 않고, 3개의 매장을 임의로 골라서, 그 3개 매장의 그 분산의 값을 이용을 해서, 전체 평균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임의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임의 모형이, 별량 효과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혼합 모형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자, 이세 개의 매장을 우리가 고르고요. 강남, 강서, 강동. 이세 개의 매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세 개의 매장의 차이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개의 매장에서 메뉴에 따른 차이를 또 보고 싶어요. 근데 강남 매장, 강서 매장, 강동 매장 다 매장 간에 메뉴가 다 틀리다고 합시다. 기본 메뉴는 똑같고, 그 다음에 메뉴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자, 틀린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메뉴는 임의대로 3개씩, 강남에서 3개, 그 많은 메뉴 중에 3개, 강서도 3개, 강동도 3개씩 뽑아가지고, 우리가 랜덤하게 뽑아서, 똑같지 않아도 되겠죠? 또 가서 선택해서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강남, 강서, 강동 3개의 매장은 우리가 픽스를 했고요. 메뉴는 우리가 별량 효과, 임의로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방법이 혼용이 돼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혼합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모형은 방법은 거의 많이 사용하지가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NOVA라고 부르는 거는 이 고정 효과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 효과 모형을 우리가 다른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이렇게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